마을 청년들이 꽃꽂이를 배우러 왔습니다. 메인 꽃을 먼저 와인과 대칭되게 먼저 꽂아주시고요. 위, 거베랑 그다음에 일상에서 꽃을 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열고 있죠. 꽃을 많이 하셨죠? 저는 꽃 자주 줍니다. 네, 자주 줍니다. 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기 자격이 태어났어요, 제가. 근데 얼굴 누가 그러신다. 어머요, 잘 꼽네, 얘. 응. 와. 와. 아, 너무 예쁘다. 내가. 뿌듯하신가 보네요. 이건 솔상 제 생애 최초 꽃꽂이. 역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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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 자체도 못했고 여유도 없었는데 예,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 선물 주면 굉장히 좋아하겠네. 이런 맛에 꽃꽂이 수업을 이어간다는군요. 꽃 꽂는 동안에는 다들 표정이 행복하셔요. 평소에 이 표정 아니었거든요. 오늘 정말 표정이 달라요. 지금 이게 정말 재밌어요. 남자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홍일점이 있었네요. 올해 아기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영혼을 담은 건가요? 네.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많이 행복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밤 사람들 가슴 가슴마다 한 송이 한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일찍 와서 기다리네요. 많이 기다리세요. 아니요. 오늘 다 물로 바다가 해놨어. 오늘은 꽃들에게 특별 급식을 한다고 하네요. 영양제를 뿌려주는 거죠. 이거 하면은 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캘슘 성분을 뿌리면? 꽃이 야물지? 야가 구름이 끼다가 햇빛이 나면 이렇게 고기를 다 숙여. 그리고 지가 힘이 없으면 이 고기가 못 들고 일라는 기라. 근데 이제 칼슘 성분을 치주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일라는 기라. 금어초에 쏟아붓는 그녀의 정성은 꽃값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한결같습니다. 예쁘지요? 여기 방글방글 웃는다. 그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아침에 자고 이불 자리에서 기지개 쫙 펼치게 배시시 웃으면서 딱 눈을 뜨거든. 그때 제일 예쁘다. 아이들 키우고 꽃 키우며 남편과 함께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혼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 돌아가신 남편분이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많이 나지. 이 전부 다, 이 처음 다 해놔놓고. 몇 년이나 되셨어요? 네? 간지 네? 원래 14년째? 14년? 젊으셨을 때? 50대 초에 갔어. 50대 초에. 근데 아저씨 보내놓고 나서는
부처님한테 배신감이 들어가 절에도 내가 안 갔다. 왜 안 갔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참 너한테 좋은 소리, 멋진 소리도 안 하고 항상 봉사도 좀 하고 했건만은 왜 내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 싶어가지고 내가 한 2년을 절에 안 갔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그 절에 안 가고 내 마음을 내가 닫고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지옥인 거. 괜히 그리하게 눈물 나가. 전 세계가 무언가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데 큰 재질을 빚게 된 겁니다. 밝고 씩씩한 웃음 뒤에 깊은 골짜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가면 세계리 난다. 남몰래 눈물을 닦으며 억척스럽게 견뎌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고? 딸기값 주고.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아, 예, 잘 왔습니다. 어디서? 찬식이도 왔어요? 네. 아, 찬식이 안 오면 내가 올 수 있나? 그걸 잘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이웃들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같은 여기 말 왔어요. 아, 여기는 어떤 일로 계신가요? 다 지인들이라, 쟤들이 네, 전부 농사 짓고 같이 할 분들이라서 어떻게 또 농사 짓나 보고도 안 보고. 새로운 식구가 아이고. 있습니다. 요 근데 조그만데 요 마이크. 나도 형님 이 마이크 다. 새로운 식구 요 하나 있다. 형님 주인을 잘못 만났다. 야를 이렇게 아이고, 좀 세워주세요. 그게 자꾸 넘어간다. 그래 아니 세워주세요 요래 요래. 저 송병호 씨 집에 이것도. 부모촌은 잘 키우시는데 다육이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본업이고. 이거는 본업이고. 이거는 부업이고. 아니다 이거는 취미. 형님 말 좀 해라. 이거는 부업. 취미! 형님 이것도 내 한 개 주소. 뭘 끝났다? 아빠 커피 주소. 우리 동우 이빨이 불라지갖고. 나도 지금 치과 가갖고. 농장이 떠들썩해졌네요.